카드가 나오는 대로 덱을 짜야 되니까. 100에. 아, 로봇 2세 건방 3개 100개를 배고자. 건방 되는 거. 어디 인간 흉내를 내고 있어? 근방지게. 으디 로봇이 베개를 베. 터보. 백색소음. 플라즈마 메인도 재밌을 것 같네요. 에너지 많이 주니까. 자가수리 이득. 도약, 간수화, 꽃샘추위. 초반에 간수화 넣어놓으면 좋더라. 요게 이제 파워덱에서 쓰는거죠. 파워덱이란다. 플라즈마덱. 모든 영창된 구차를 플라즈마로 바꿉니다. 백소 강화하고 백소 약간 쓸모인데. 링어링 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임펄스 폭풍 파워덱으로 가는건가? 폭풍 나오면? 폭풍으로 채우고 아까... 아니야 드로우 위주로 가자. 드로우 위주로 놓고 대강. 간소화를 쓸 거예요. 메아리 나왔네. 써야지. 에임 테스트! 아하, 탈락입니다. 찍기. 찍기, 찍기.
메아리가 먼저겠지? 메아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메아리 아껴놓고 3스택 할걸. 선포됐네. 방어력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오졌다잉. 네, 메아리 너무 좋아. 아유, 메아리 뽕맛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게 메아리지. 그러면 끝인가? 카드 한 장만 써도 편지 칼이 발동해. 개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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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를 쓸 순 없잖아요. 리부팅. 띵띵띵띵. 트롤라베. 타격 타격. 띵띵띵띵띵. 수비.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왔어. 날뛰기. 일제사격. 일제사격 필요 없는데. 오예, 메아리. 메아리 너무 좋아. 골프로 너무 좋아. 수비. 메아리 3스택. 방어. 날뛰기. 에임이 안 좋군요. 하나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아, 잠깐만. 말도 안 돼. 이제 찍기 나오고. 아니, 찍기 어디 갔냐. 떨어뜨리고. 아, 미쳤나봐, 애들. 아니, 왜 그걸 때려. 공격카드 안 넣으면 이게 문제야. 빙하. 죽은 것 같으디.
파괴 광선? 수비, 타격, 어뎀 몸체, 찢기, 수리, 일제 사격, 필요없지 이거. 근데 죽겠다. 영체화? 메아리. 메아리 썼으니까 파워카드 쓰고. 아, 이걸 쓸까? 풀피 되겠네. 아, 근데 여기서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굳이 부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 넣어보죠. 찍기. 그리고 백색 소음. 다시 하기. 파지제. 다시 하기. 오셈추이 빙하 페스털덴 라이. 그러면 약간 파워덱이군요 지금. 메아리가 메인이지. 메아리 쓰긴 써야 돼. 영체화 버리더라도. 영체화가 저렇게 잡히냐. 됐죠? 편견. 헬로월드. 백색 소음 한 개 더 쓸까? 강화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저거 맞지? 주술. 에프티엘 백소 버퍼 파지제 올리고 파지제 가소 영영. 됐다. 메아리만 쓰자 이제. 메아리 갖고 와. 메아리 오케이 다 했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괜찮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도약 스택 냉정함.
구슬 쌓는 덱은 아니니까. 타지 덱 수비 다시 시작. 밑작업 영채화. 메이어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채화 먼저 써야 되지. 아이 이런 한 개 태워야겠는데. 메아리 나왔고 기계악습 머신러닝 신캐 잘 모르겠네요. 메아리 타지지 왜 복잡하고. 뭐 물론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거 때문에 복잡한 거겠죠. 예, 전기 하나 생성입니다. 헬로 월드. 터보 유동 콘덴서. 콘덴서 각이구연. 메아리 이런 이러면은 저거 버퍼랑 불가침 둘 다 빠져서 완전 손인데. 오케이 유동 6코스트 게이득 히트 싱크 밑작업 날뛰기. 아 그냥 때려. 이제 안전해. 편견 간소화 아 실수했다. 그럴 수도 있지. 버퍼 쓰고 간소화. 저거 쓸데없이 파지직 쓰면 돼. 히트싱크 이제 파워 쓰면은 덱 싹 다 뽑을 수 있네. 이거 먼저 써야 되지. 호스트만 드럽게 많네. 헬로 월드 저건 안 쓰고 싶은데. 쓸게 없네요.
2000년이라도 쓸까? 이거 써서 저거 다시 들어가서 딜 넣어야 돼. 쓰자. 예. 핵분열 증폭. 증폭 쓰는 게 낫겠죠? 파워 덱이니까. 삽입기? 필요한가? 그렇다고 뭐 판도라 쓸 건가? 쓰자. 늘려서 콘덴서 하면은 코스트 많이 없겠지? 자고, 지우고, 자고, 지우고, 고. 찍기. 창공지능. 의지로움이 있는데 이거 먼저 펼걸 그랬나? 메아리다. 자가 수리도 해야 되는데. 펑. 임펄스 용의 장치. 블래스터. 저랑 상관없는 카드들입니다. 와, 신규 직업. 메아리다,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빠따줘. 슈바. 유동. 메아리 진짜 좋아요. 이거는 그냥 메아리가 좋아. 이견 있으십니까? 나 메아리가 얼마나 좋은데. 메아리 그냥 사기잖아요. 근데 코스트가 높기는 해요. 파워카드 언제 나오냐? 창공지능. 다음 턴 보자. 궁금하다. 플라즈마는 코스트를 줍니다. 개꿀. 삼풍당당 쓸 수 있음. 캬캬캬. 펴펴펴펴펴. 돈 많다. 아유, 돈 소리. 아유, 듣기 좋아. 아주 좋아. 창공지능. 암흑이 있습니다. 찍기. 찍기, 찍기. 메아리 정체와. 약간 영체 화발 느낌은 있긴 한데.
영체화가 없었으면 이거를 뭘로 버티지? 반복 곱하기 3. 백색 소음, 폭풍, 폭풍, 기계학습 소방무, 유동 콘덴서 열, 와팔 코스트, 와 코스트 넘친다. 밑작업으로 드로우도 하고 코스트도 생기고, 와 코스트. 아 신난다. 신난다. 아 신난다. 증기 발전 혼돈. 혼돈 파괴 망각. 예 파마입니다. 파마. 예, 엘리트 잡는 거 왜 이렇게 쫄리지? 엘리트 그냥 만나기 싫은데. 에이 가, 가,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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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아 이거는 쫄만한데, 이거는 쫄았어요 일단. 이 망할 것들. 얘들 상대로는 쪼는 게 맞다. 아우 진짜 저거 두 개씩 화상 두 개씩 넣는 거 진짜 미친 거 같아. 아니 넣으려면 한 개씩만 넣어. 저것들 양심 진짜 하나도 없어.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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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체바 킹체바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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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영체화. 일단 살았다. 끝났지? 어휴 끔찍한 것들. 어 망고 개이득. 이제 압축쭉 하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필요 없지 않나?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 다 쓸 것 같은데.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지우죠 뭐. 다음도 상점 많이 갈 거예요.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 거고. 킹갓칩. 갓갓칩. 다음 상점. 아니 뭔 놈의 영체화 새끼가 나와. 아니
메아리 유동. 터져요. 아이스크림 살 걸 그랬나? 코스트 많이 남으면 좋잖아 그냥. 히트싱크 반복. 이 방할 까시놈들. 혼돈 혼파망. 아, 안 사요, 안 사. 펜속 일곱 장을 뽑습니다. 보스 핑핑이었던가? 도누 데카야? 잠깐만, 도누 데카 하면 어떡하지? 도누 데카 어떡하지? 얘 그냥 덱 늘리기가 싫네요. 딜을 뭘로 늘리지? 파워카드는 많은데 딜을 뭘로 하냐고. 숫돌로 강화할 카드도 없어. 혼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저거 아껴봐야 어디다 쓰겠어요? 아이, 메아리 때문에 헷갈리네. 큰일났네. 이제 마지막이야. 풀려. 소강 모음 나왔다. 간수가 먼저 써야 되나? 됐다, 잡았다. 야, 이 데카노마 깝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희 핑핑이랑 목욕도 하고.
아이스크림님 그립습니다. 엥? 수비카드가 강화된 몸체 저거밖에 없네. 도와줘요 FTL. 나올 리가 없지. 끝인가? 끝이군. 밀집해라. 진짜 재미난데. 여튼 야타 도박집.